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어 이 지자체별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송파구에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가 하면 온라인 전시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. 송파 어린이 문화회관 앞 공터, 갖가지 장난감들이 한가득입니다. 이윽고 차량 한 대가 들어서고 직원은 회원 확인 후 소독된 장난감을 건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여 반납은 5월 7일까지시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입니다. 아기 때문에 오게 됐고요. 이용하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하면 차에 탄 채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반납도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면 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그 다음 날 이곳 바로 대여소에 오셔서 회원카드만 확인하고 바로 수령 가능하십니다. 가상현실 속 전시장이 모니터 화면에 펼쳐집니다. 이리저리 둘러보며 작품 해설도 볼 수 있습니다. 송파 책 박물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VR 콘텐츠로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선보인 겁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꼭 직접 바닥에 이제 원형 버튼을 눌러서 동선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밖에 송파구에선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취업 특강을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.